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광서제의 이복 동생이자 프리의 아버지인 순친왕 자이펑은 육류황후와 더불어 청나라 마지막 섭정이었습니다. 그는 두 여자와 결혼하여 모두 사남칠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정실인 첫 아내 과얼자요우라는 푸이를 비롯한 이남삼녀를 낳았지만 아편 중독으로 37세에 요절했습니다. 그의 측실인 텅자씨는 이남 사녀를 두었습니다. 푸이는 형식상 광서제의 아들로 입양되어 황제로 즉위했지만 자신의 혈육인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지냈고 청몰락 이후에도 흔히 그렇듯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이펑은 푸이가 일본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아들과 정치적 횡로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섭정의 딸들이자 푸이의 여동생들인 청나라 마지막 칠공주는 이름이 위닝, 위너, 위닝, 윈시엔, 윈신, 위니 그리고 윈환이었는데 다수는 푸이의 정치적 횡로를 따라 정략적 결혼을 했고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섯째와 일곱째 공주는 아버지 밑에서 학교를 다니며 신식 교육을 받았고 훗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어느 여자들 못지않게 미모를 자랑했던 그녀들의 운명은 다양했습니다. 푸이보다 두살 아래인 첫째 공주 위닝은 광서제와 서태후가 죽고 푸이의 아버지 자이펑이 육류황후와 푸이의 섭정이 된 190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과얼자 여우라니 서태후의 대녀이기도 했기에 그녀는 특히 귀한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아무리 귀했어도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랬는데 하나는 푸이의 권유로 어린 나이에 왈릉의 오빠인 거부러룰량과 정치적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16세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받으면 살수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자이펑이 봉건적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서양인의 손이 딸의 몸에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기를 놓쳤고, 그것이 감염으로 이어져 16세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공주 윈허도 푸이와 생모가 같아 매우 친하게 지낸 여동생으로 자금성을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푸이와 결혼한 왈룽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째 언니처럼 일찍 결혼하지 않고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역시 푸이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만주국 총리의 손자이자 역시 영국 유학파인 정광위안과 결혼했고 푸이가 만주국 황제에 오를 때 그를 따라 장춘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남편이 만주국 고위직에 있었기에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주국이 망하고 푸이가 소련의 포로로 잡혀가자 위너의 삶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북동부를 떠돌다 간신히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그녀의 남편이 문화역사자료위원회의 위원이 되자 그녀는 유치원 일을 하면서 서민으로 살았고 2001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공주 위닝은 위너 두살 아래로 역시 푸이와 생모가 같았고 1924년 푸이가 자금성에서 쫓겨나 텐진으로 갔을 때 따라갔습니다. 그녀 역시 푸이의 권유로 장춘해서 왈릉의 남동생 룬치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푸이는 룬치를 일본으로 파견 보냈고 그녀는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위닝은 일본 황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고 일본인들이 친절하게 대했음에도 기회만 보다가 1933년 중국으로 돌아왔고 두번 다시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다. 만주국이 몰락한 후에 위닝은 청황실을 따라 도피했는데 그녀의 남편 룬치는 도망 중에 소련에 붙잡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세 자녀와 베이징으로 와서 안전요원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54년 마오쩌둥의 특혜로 그녀는 베이징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되었고, 1992년 72세의 나이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위닝보다 한살 아래인 넷째 공주 윈시에는 생모가 다른 푸이의 이복 여동생이었기에 푸이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푸이의 주선으로 푸이의 친구인 몽골 귀족 자우치판과 결혼했습니다. 힘이 있는 몽골 집안과 결혼하여 일본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푸이의 뜻에 따른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본에 가서 군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후 만주국에서 경호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이 일어나자 자우치판은
1949년 대만으로 도피했고 윈 시엔은 아이들과 베이징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윈 시엔이 청조 마지막 공주라는 특별한 위치를 감안하여 중국에서 직업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우치파는 대만으로 건너간 지 30여 년 만인 1982년이 되어서야 대만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윈 시엔은 2003년에 89세의 나이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다섯째 공주인 윈 시는 푸이가 몰락한 청나라 고위 관료들의 충성을 얻어내고자 청나라 재상의 아들 완자 씨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1931년 푸이가 만주국을 세운 후 윈 시엔 부부 역시 푸이를 따라 만주국 장춘으로 갔습니다. 완자 씨는 일본으로 가서 군사학을 공부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와 만주국 무관학교 교관이 되었습니다. 1945년 만주국이 몰락한 후에 완자 씨는 소련의 포로로 붙잡혀 시베리아로 끌려갔고 윈 씨는 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는 그녀의 남편을 중국으로 보내주었고 완자 씨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사면으로 출소하여 가족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윈 씨는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웨이터와 배우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98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섯째 공주 윈이는 1920년생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달리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펜, 워, 종이, 벼루를 좋아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어 금나라 황족 출신 화가 왕아이란과 결혼했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심사가 비슷해 행복한 삶을 살았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미술계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독특하고 색채가 우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윈니는 평생 화가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1982년 6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자매들보다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난 일곱째 공주인 윈화는 자이펑의 막내딸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자이펑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1928년 자이펑은 자금성에서 나와 천진으로 가서 윈환을 아들 프롱과 함께 영국인들이 설립한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칠공주 중에서 푸이의 정치적 희생양과는 제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언니들과 달리 연애를 했는데 평범한 중학교 한족 교사인 차오홍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1948년 그녀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베이징에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사를 거쳐 공립중학교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치와는 거리가 먼 교육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2004년에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